내려와야지. 어,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앞으로 가야지. 네, 삼촌도 내 다리만 걸었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드론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G908 드론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볍죠. 네, 요거 자체 뭐 패키지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뭐 고사양 드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막 드론 하면 보통은 최소 50만원? 100만원 이상 줘야지 드론이다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입문 또는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제품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최소 그래도 한 1-20만원 하겠다 생각 되시겠죠? 네, 요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배송비 포함해서 4만 900원. 뭐 배송비 18,000원 따지고 보면 한 2만원대예요. 배터리가 이제 하나 들어있는 건 4만원대고 두 개 들어있는 게 48,700원? 굉장히 가성비 훌륭하고 제가 이제 서칭을 해봤는데 드론을 조금 보시는 그런 유저들한테는 극찬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 역시 드론을 한번 날려보고 이게 지금 나한테 좀 맞다? 그럼 이제 난 또 드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권재관 선배랑도 한번 좀 콜라보해보고 나랑 좀 안 맞다? 바로 이제 그냥 또 당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토이드론이라고 뭐 불리웁니다. 보통은 이제 250g 밑으로 이제 기준으로 토이드론이라고 하고요. 250g 이상은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50g. 예, 누구나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일단은 안에 이렇게 또 들고 다닐 수 있게 와, 4만원짜리지만 이렇게 패킹이 또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열어서 이렇게 열면은 본체와 리모컨이 있습니다. 본체는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블랙을 가져왔고요. 배터리는 이제 추가분까지 두 개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 한 배터리당 최대 비행이 12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어차피 8,000원 더 추가하셔서 배터리 두 개 있는 걸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30분 정도 하면 이제 완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터리 충전은 5핀으로 가능하고 당연히 케이블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라이트닝 케이블이나 C타입으로 충전을 하는데 얘는 이제 5핀이 웬 말입니까만은 아무튼 예전에 제가 요거보다 더 작은 완전 초미니 마이크로 드론 이런 것들을 우리 개그맨 때 이렇게 협찬받아서 몇 개 날려봤는데 3분 쓰더라고요. 3분 진짜 짧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일단은 12분이면 그래도 좀 충분히 즐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얘가 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벌레처럼 생겼죠. 요게 라이트처럼 보이는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얘네 말로는 뭐 4K라고 하는데 요건 한번 날려보고 제가 또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그럼 뭘로 보느냐? 핸드폰으로 보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앱을 당연히 까셔야 됩니다. 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와이파이 UA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드론 기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고요. 플로우 언더바하고 17FBCA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앱 실행 후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봤을 때 여러분 꽤나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만 원짜리라고 배송비 포함 4만 원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만져보면 조금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기능들 들어가 있는 네, 버튼들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위아래 버튼들, 좌우 방향 버튼들, 장애물 감지랑 회피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호버링 기능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당연히 원터치 이륙, 원터치 착륙이 됩니다. 여기 버튼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원터치 360도 플립 기능도 있습니다. 얘가 공중에서 이렇게 돈대요. 아, 지금 제가 피규어 많은 제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거 깨부시면은 얘도 같이 그냥 바로 깨부셔지는 거야. 날아가는 겁니다. 초보자들도 좀 쉽게 일단은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건전지 필요합니다. AAA 건전지 3개 들어가고요. 요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네, 여기 탈착식으로 넣어서 배터리는 충전. 드론 한번 펼쳐볼까요, 이렇게? 펼치는 건 수동.
좀 멋있게 생겼어요. 약간 그 DJI 좀 디자인을 뭐 약간 차용했다 뭐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한번 써보고 진짜 괜찮으면 이제 DJI 모델이나 다른 이제 조금 고가 모델을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요즘에 드론에 많이 꽂혀 있잖아요. 드론 사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완전 장난감 또 토이 드론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애들도 알아요 장난감인지. 근데 얘는 4만 원대지만 누가 봐도 약간 전문가용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속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 외에 가드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넣어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 날개가 이제 돌다가 날개가 부러지는 그런 이제 비상사태는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프레임을 4개를 사방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펼쳤을 때의 느낌은 네, 이렇다.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준다. 여기 전원 버튼은 이렇게. 오, 지금 여기는 조금 좁아서 여기 앞쪽으로 살짝 나가서 한번 네,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동 이착륙 버튼이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면은 떴다가 또 한번 누르면 아마 내려왔다 할 거예요. 비상용이면 바로 이걸 꺼가지고 그냥 얘를 셧다운 시키겠습니다. 야, 자동 호버링 기능 있다고 누가 그랬냐? 지가 방금 봤죠? 나 가만히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지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엄청 갔어. 하지만 가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됐다. 반대로, 반대로 해야지. 어, 좀 된 것 같아. 나한테 오지 말고, 앞으로 가야지. 얼마나 세게 했으면 부서졌어. 얘가 지금 0점에 안 맞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30만 원짜리 피규어가 문탱이 갈 뻔했다. 아까 저기 검은색 뭐가 날아가길래 파편이 튀길래 야, 큰일 났다 했는데 드론으로 날파리 죽였어. 진짜야, 타닥 해서 날아갔잖아. 얘 죽었어. 드론으로 날파리 죽인 사람 나밖에 없을걸? 나 이것도 뭐 다 내장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내 이거 안테나네. 지금 여기 막 선 막 바깥으로 삐져나왔거든 이거. 야, 일단은 저는 드론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그래서 움직이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 안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RC 드론? 나랑은 안 맞아.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쪽이 에어컨 때문에 조금 안 되겠다라는 핑계를 대셔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뭐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왔습니다. 또 마침 여기 헬기 H, 후니버셜 H, 헬기 H, 호버링 H, 하여튼 H 여기다가 착륙장 딱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360도 돼야 돼요. 와, 여기는 저기 피할 곳도 없어. 여기는 지금 날라오면은 지금 피할 곳도 없어. 여기 자, 오오오. 자씨. 오오. 확실히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 오오. 엄청 잘 돼. 바람 때문에 그랬나 보다 진짜. 오, 잘 되네. 아, 지금 삐삐삐 하잖아요. 이게 지금 충돌 방지 센서. 오, 실제로 앞으로 했는데 안 가네. 오! 자, 여기서 360도 한번 돌려볼게요. 우와! 씨. 자. 아따! 아따! 봤죠? 지금 공중 제비하는 거. 우리 PD님 말로는 여기 완전 이제 띄워놓으면은 호버링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 되는지 해볼게요. 충돌 방지 눌렀고요. 오! 아, 이거네. 봐봐. 이렇게 돼야지. 아니, 회전만 해도 돼. 움직이지 마. 회전? 와, 이거지. 그래. 이렇게 돼야 쉽지. 오, 방금 저기 가까이 가니까 또 충돌 방지 그거 센서가 작동을 했고요. 유리는 인식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유리 쪽 가면은 부딪힐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드론이지. 아까 계속 막 센서 움직였거든. 360도 회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씨! 우와, 봤어? 우와! 우와! 여기까지 되네. 쫄지 마, 괜찮아. 나 믿지? 바람 없는 쪽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잘 되네. 자, 나 봐봐.
아, 좋다. 근데 화질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막 4K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화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화질이에요. 착륙해볼게, 안전하게. AC에 정확하게. 아, 환경만 좋으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토이 드론 네, 150g짜리 초경량 드론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은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꽤나 괜찮았네요. 초반에 그 에어컨 바람만 있어도 조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뭐 생각은 좀 들고요. 대신에 정말 조금 이렇게 바람 한정 없이 네, 아늑한 공간에서는 컨트롤이 꽤나 잘 된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가지고 나가기에는 꽤나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격이 부담이 없는 네, 이 드론을 한번 날려보시고 드론에 입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드론이랑 손절을 치실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또 간다. 이 아이템 누가 하자는 거야. 진짜 날리고 싶다 이거. 좀.